PR이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중간하고 네. 합산을 해서 나올 건데. 네. 제가 그 내신 대비를 하면서는 항상 다른 책을 하나를 또 써요. 그 책은 뭐냐면은 이제 시중 이제 우리 그 기출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30개, 40개 학교 거들을 다 이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유형별로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시험 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낸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데. 이제 2학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파트 자체를 보면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 쪽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우의수 순열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사실은 이제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케이스별로 다 나눠보고 이걸 다 해보고.